저한테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는 게 엄마표 수학을 하고 싶고 아빠표 수학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엄마표, 아빠표 수학이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야 되잖아요. 음악도 절대 음감을 가지려면 결국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절대 음감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아이들이 쉽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절대 지금 선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수학을 가르치기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대략 두 자리 곱셈이 나올 때부터 어려워하고요. 또 분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면서 굉장히 속 터져요. 아니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야, 집중 좀 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부터 엄마표 수학, 아빠표 수학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유튜브나 블로그를 할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이 뭘 모르고 뭘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그것들을 신경 쓰셔야 엄마표 수학이 가능하고 아빠표 수학이 가능한 거죠. 제 아들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의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 분수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애들이 아, 분수가 뭔지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분수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죠. 현우야, 지훈아, 빵이 하나밖에 없거든? 이거를 우리 엄마, 아빠, 현우, 지훈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럼 빵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고 냅둬요.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생각을 다 해내는 거죠. 빵을 네 개로 쪼개서 한 조각씩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4분의 1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현우야, 지훈아, 빵이 3개가 있어. 이 빵을 엄마, 아빠, 현우, 지훈이가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애들이 또 생각을 해요. 저 냅두는 거죠. 그럼 애들이 한참 있다가 다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빵을 다네 조각 낸 다음에 그거를 세 개씩 가져가면 돼라고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주고 분수가 뭔지를 알려주면 이 4분의 3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짜고짜 분수, 분모, 분자 이런 개념들을 갖다 대면서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그런 분수가 뭔지도 이해를 못 했는데, 분모가 똑같아야 더할 수 있고 분자는 달라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막 주입을 시켜주고 아이들은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 점점점 분수라는 개념이 나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언어를 배울 때도 우리가 어휘를 억지로 외우게 하거나 문법을 가르치지 않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게 그게 언어를 배우는 길인데, 수학도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짜고짜 분수, 분자, 분모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갖다 대고 문자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내가 아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개념을 와닿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르치셔야 그게 아빠표, 엄마표 수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빠, 엄마가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수학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수학을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까 너도 알겠지라고 가르치시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빠표, 엄마표 수학을 공부하면서 잘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